기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 9년 각 시험에서 감찰의 상회례나 앉는 자리를 각사의 청대하는 전례에 따라 시행하게 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문과의 관시 및 한승시와 무과의 관시에 있어 감찰의 상회례나 앉는 자리를 당상관이 가는 곳 외에는 각사의 청대하는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과거를 전거하여 후례를 경계하고 선비의 길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삼가 소학을 상고하오면 이군 행이 서울로 들어오다가 사천에 이르러 머무르는데 그의 자제가 먼저 가기를 청하므로 군행이 그 까닭은 모른즉 자제가 말하기를 과장이 가까우니 먼저 서울로 가서 개봉부를 본관으로 하는 호적을 만들어 응시하고자 합니다 하매 군행이 허락하지 않고 하는 말이 너는 건주 사람이면서 본관을 개봉으로 하는 호적을 만든다면 임금 숨김을 구하려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이것이 옳겠느냐? 차라리 수년이 지환될지라도 임금을 속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관적은 적은 이리로되 선유가 오히려 임금을 속이는 것이라 하였었거든 하물며 그 죄수리겠습니까? 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 심술을 바르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옵고 국가에 취재하는 법도 또한 오직 참된 선비를 얻기에 힘써서 기용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온데 이제 거자가 선비를 구하는 처음을 당하여 혹 이름을 속이고 과거를 친다거나 혹 이름을 변경하여 과거를 치며 혹은 다른 사람이 죄수를 한 것을 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수하여 주거나 혹은 오로지 초집을 베껴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속이라고 유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건정을 청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건정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이 비단 지취가 비루할 뿐 아니라 군상을 기만함이 이에서 더 심함이 없사오니 내버려두어 번지는 것을 키울 수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영영 전거하시어 후례를 경계하시고 사자의 나아가는 길을 바로잡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유는 군행을 말하며 기용은 재주에 따라 사람을 쓰며 건정은 고쳐줍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감찰 등의 신변과 사고를 그달 말일까지 기록하여 개달할 것을 전제하다. 사헌부에 전제하기를 감찰 등의 신변과 여러 가지 사고를 그달 말일까지 기록하여 개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범죄한 의친을 추액할 때 가스를 벗기거나 항쇠를 씌우는 이런 이품 이상의 예의에 의할 것을 전제하다. 이제부터는 범죄한 의친을 추액할 때에 갓을 벗긴다거나 항수를 씌우는 등의 일은 이품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의금부지사 김여회에게 문공치의 터무니없는 말을 자세히 추국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지사 김여회에게 유시하기를 중초원부사 윤중부의 종 금은도치가 말하기를 내가 작년 10일 금음날에 문공치와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 밤중에 홀연히 내가 뜰 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으되 황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이윽고 눈을 떠본즉 붉은 기운이 뜰 가운데로 하늘을 찌르고 양쪽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많은 동승이 뜰 가운데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살펴본즉 붉은 기운과 중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드디어 돌아와서 공치에게 말한즉 공치가 대답하기를 나로 보러 온 것이다 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 권등미라는 자가 공치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광채가 이 사이에 써 보이기에 너가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하니 문공치가 이르기를 어젯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 중이 와서 향가루를 내 얼굴에 뿌렸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금은도치는 또 말하기를 내가 먼저 말한 것은 실은 꿈속에서 본 것으로 깨어서 문공치에게 말하였더니 공치가 이 말을 느려
내가 퍼뜨린 것이라 하였으니 실상은 모두 속이는 것이다. 위의 검은 도치의 말이 앞뒤가 변한 것으로 봐 터무니없는 말임이 완연하니 너가 모두 잘 알아서 자세하게 추국하라. 대저 요망한 말을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믿고 듣도록 하려 하여 여러 가지로 빈말을 꾸며대므로 그 듣는 자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저절로 믿고 듣게끔 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문공치의 이런 거도의 인민들이 본래부터 신복하던 터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조리 고기로 단단히 가두지 않아 도망하여 숨을까 염려되니 곡진하게 조치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건 세종 26년 2월 13일 기사, 2월 1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 이선과 충청도 관찰사 김조에게 이번 행차에 뇌물 공여를 없애고 민폐를 제거할 것을 요시하다. 무릇 인신된 자가 임금의 덕을 보좌하려면 마땅히 군상의 마음으로서 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인데 본국 관리들은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에게서 횡령하여 은밀히 서로 주고받는 습관이 보통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매양 거동할 때이면 감사나 수령인이 은밀하게 인정을 쓰는 것을 거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난해에는 온양의 일이 이미 발각되었으나 풍습이 된 지가 오래였으므로 감히 죄를 더하지 않았거니와 이제 이 행차에 당하여 무릇 모든 조도를 극히 생감하는 것은 대개 옛날의 습관을 돌연히 개혁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수령이 혹시라도 전과 같이 작폐하여 사사로이 주고받는다면 비록 조그마한 물건일지라도 법으로서 엄하게 징계하여 혹 조금도 용서함이 없을 것이니 경은 이를 잘 알아서 지응하는 사목 외에는 일체 모두 검단하여 민폐를 제거하고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현덕빈 조분 감역관에게 한 작업을 더해주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외방으로 편출된 종친과 고신이나 고사를 거둔 종친은 사맹삭을 당할 때마다 죄를 받은 일부를 적어 개달하도록 하다. 종부시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는 외방으로 편출된 종친과 고신이나 고사를 거둔 종친에게는 사맹삭을 당할 때마다 죄를 받은 일부를 계좌하여 개달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등에게 연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창 신숙주 이선로 이계 동영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을 거듭내려 주고 공혹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관찰사 정갑손에게 올량합 류경가가 전지와 가사를 얻어 일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잘 분간하여 조치할 것을 요시하다. 정갑손에게 요시하기를 대호군 동강고가 아뢰기를 매서인 올량합 류경가가와 동생 동말생의 처부인 오랑개 구이 김구엄파 등이 본래 동양북에서 살다가 지난해 부고 땅에 옮겨 살고자 이미 나왔으나 농토를 얻지 못하여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니 전토를 주어 잘 구휼하기를 청합니다. 하기에 이에
예조로 하여금 그를 보내어 안 읍하게 하였는데 예조 판서 김종수가 아뢰기를 유경가는 본국에 영영 살 사람이 아니라 본래 일가 친척을 만나 보려고 혹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오니 신은 그기 의심하건대 이번 온 까닭은 전지와 가사를 얻어서 일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합니다 하였으니 경은 자세히 분간하여 곡진하게 조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야인 이루가 등에게 의복하신 면포 등을 하사하다. 이루가 등 37인에게 의복과 갓과 신과 청홍면포와 흑마포 각한 필을 하사하고 추장 가라 등 24인에게는 점화포 각두필및 청홍면포 각두 필과 석자 각두 장을 주어 보냈다. 석자는 돌 돗자리를 말한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황해도 도관찰사에게 도내의 기근 상황을 갖추어 보고하고 버려진 아이를 구호하여 살릴 것과 버린 이유를 추궁하여 아래 것을 요시하다. 이번에 평안도 전향별감 오경충이 아뢰기를 서흥궁에 군의 한 아이가 길가 산골짜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질려댄다. 본도가 지난해에 실롱함이 더욱 심하였으니 기근이 극심하여 사람이 서로 보전하지 못할 것은 필연한 이치이다. 또 경충이 길가 근처에서 아이를 보았는데 유벽한 산골에는 늙은이와 어린이를 버리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도내의 기근과 구황하는 상황을 빨리 세밀하게 가추 개달하고 또 버린 아이에게는 옷과 양식을 주어 구호하여 살리도록 하되 그 버려두게 된 근본 이유를 끝까지 추궁하여 함께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6월 1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평안 함길 또도 채찰살 황보인에게 기근의 상황을 자세히 갖추어 깨달을 것을 요시하다. 이제 들으니 평안도가 기근이 더욱 심하다 하니 내심이 짐녀한다. 경의 본 바로는 굶주리는 인민이 얼마나 되며 고황하는 상황은 어떠한가? 또 들으니 황해도에 주린 백성은 흙을 파먹기도 하고 아이를 길가에 버리는 자까지 있다 하는데 그 도에는 기근이 황해도와 다름이 없다면 어찌 어미와 자식이 서로 보전하지 못하여 내버리고 유리하는 자가 없겠는가? 그 기근의 상황을 자세히 갖추어 깨달아라. 또 경은 나라 일을 맡은 대신으로서 마침 그 도에 가 있으니 내가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한다. 곡진하게 조치하여 한 사람이 백성일지라도 기아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고 또이 요서를 평안도 관찰사에게 내렸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최만리 등의 상소문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온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성제하시옵기를 바라옵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정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겨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이제 그를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기는 언문은 모두 열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가 할 데가 없사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1. 옛부터 구주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루어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었고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과 서번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의 일이이므로 좋게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예컬에 말하기를 화하를 써서 이적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각 기자에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함 향을 버리고 당랑환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들이 아니옵니까? 1. 신라 설총의 이도는 비록 야비한 이언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설이나 보기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의할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들을 쓰게 되었는데 이들을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가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것이 잠언 만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성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받아서 빌어서 한때의 서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가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도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 되어 부서나 기회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이 두로 나누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노사하여 승리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서 능히 이사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살이 얽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업무면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이문으로서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업무는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구로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별로 지도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고자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업무는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회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수 없사옵니다. 1.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에 대한 옥사 같은 것을 이도문자로 쓴다면 물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서 옥성 사이에 원왕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한 자가 친히 초사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지라도 무엇이보다 다르니까 이것은 형혹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옹리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으니 언문으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등은 그 옳은 줄을 알수 없사옵니다. 일므로 사공을 세우면은 가깝고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업무는 할수 없어서 만든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일이요 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로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선갑 후경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라도 성인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은 연우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입에 십 여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도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수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하여 공장 수십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에 거동하시는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10의 8구는 줄어 들었고 개달하는 공무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에 맡기시어 업무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제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공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당은 더욱 그 울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일 선유가 이르기를 여러 가지 완호는 대개 기 지기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곳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의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악에 잠심하시어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럴지라도 특히 문사의 육예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라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례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신민의 하급에 손실되옵니다. 신등이 모두 문묵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에 대조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한몫할 수 없어서 삼가 패부를 다하와 우르러 성총을 번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소를 보고 만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예끌에 위배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업무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의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너가 운서를 아느냐? 사승치렴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회라 하였으니 내 늙음하게 나를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력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국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에게 이를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말리 등이 대답하기를 설충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한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음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하는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귀한 한 가지의 기회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에 의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니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하며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소는 말하기를 삼강행시를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속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저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깨달음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속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이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재학 최말리 직재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은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철금 저 장랑 조건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송만은 파직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결승은 끝을 맺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사물을 기억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문은 학문의 숭상함이며 별로 지도는 선왕의 유품만 있고 행하여지지 않는 오나라를 변하여 도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원왕은 억울하게 잘못됨이며 대죄는 근무한다는 말을 낮추어 이릅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6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언문 제작에 불가함이 없다고 말하고 다시 이를 반대한 직전 김문의 장 100대를 속박치게 하다. 의금부에서 조사해 아뢰기를 김문은 유리 대제 상서 사불이실에 해당하오니 장 100대에 도 3년에 차서서하니 다만 장 100대를 속박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6월 2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승종원의 수초를 내려 종친에게만 군을 봉하게 했을 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임금이 수초를 승종원에 내보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한나라 이후로 왕후의 아비와 형제들을 모두 열호로 봉하였거나 혹은 오직 황후의 아내나 부마나 공신을 모두 열호로 봉하였지만 왕으로 봉하지는 않았다. 송나라 제도는 오직 황자만은 왕에 봉하고 황손 이하는 사진하기를 모두 문무관의 전례에 따르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즉시로 부마 도위를 행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송나라 제도는 부마의 대우를 황손보다 우대하였다. 시황의 제도는 황자는 친왕을 봉하고 친왕의 아들은 군왕을 봉하며 군왕의 아들은 장군을 봉하여 장군은 삼품 공후와 대등하되 부마는 특히 일품의 위에 있고 황후의 아비는 일품을 넘을 수 없으며 종실 가운데도 진국대장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위가 공후의 위에 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군왕은 공후보다 높기가 더한 것이다. 고려의 봉군하는 법은 너무 헤퍼서 환관에 이르기까지 군을 봉하였으니 호불화를 신평군에 봉하고 겸하여 조라치를 봉하였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군을 봉한 조라치라 하였으니 나도 호불화의 봉한 것을 보았다. 고려 말년에는 공신을 모두 백을 봉하였었는데 개국한 후에 종친이나 부마나 공신을 모두 군에 봉하였고 공정왕 때에는 친아들과 친형제는 공을 봉하였고
종친과 부마는 호를 봉하였으며 공신은 백을 봉하였다가 오래되지 않아서 혁파하였고 태종 때에 종친과 공신과 부마를 모두 군을 봉하고 중궁의 아버지와 형제 빈잉의 아비까지도 역시 군을 봉하였는데 외척으로서 군을 봉함을 얻으려 하였어도 오지 못한 자가 역시 있었다. 양령이 명나라에 갔을 때 예부 조상서가 말하기를 안남에는 무도하여 배신을 모두 공후백자 남이라 일컬으니 너희 나라 본군은 하는 법도 개혁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 뒤에 조정의 연원이 봉군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여 여원, 여산과 권홍, 김한로의 봉군하는 것은 모두 깎았다. 조상서의 말이 비록 저와 같았으나 종친과 부마 및 타승 공신이 봉군된 채로 명나라에 간 자가 많았어도 그르게 여기는 자가 없었고 영충록에 또한 이르기를 조선의 종치는 모두 군이라 일컫는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봉군하는 법을 혁파할 것이 아니다. 큰일의 세법의 별자의 마다들은 군을 봉할 수 있고 왕의 여러 손자는 모두 3품벼슬을 두게 하였으며 부마는 처음부터 1, 2품벼슬을 주니 부마를 대우하기를 여러 손자보다 우대하는 것이 송나라 제도와 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군을 봉하는 것은 중국의 왕작과 같은 것으로서 중국에는 이미 왕작이 있어도 후작으로서 서승을 봉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나라는 군으로서 종친을 봉하고 또 군으로 서승을 봉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송나라 제도에 따라 왕녀에게 장가들 자를 뽑으면 즉시 부마 도위의 벼슬을 주는 것이 어떤가? 만일 시왕의 제도와 서로 같아서 불가하다 한다면 마땅히 그늘의 법에 따라 아무 윤을 봉하는 것이 어떠하며 또 만일 또 종친과 부마의 작은 마땅히 다르게 하여야 한다면 부곡향의 이름으로 아무 도위를 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부터는 다만 종친에게 군을 봉하고 서승에게는 궁은을 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왕비의 아버지는 비록 다른 서승으로서 논할 수는 없으나 종실과 같이 부르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군을 봉할 수도 없다. 혹은 말하기를 공신을 군으로 봉하는 것은 육전에 실려 있으므로 고칠 수 없다 하나 육전이 후세까지 아울러 말한 것이라면 혹그 말이 옳지만 만약 한때 시행할 일을 말한 것이라면 이제부터 군을 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라치라는 것은 궁중의 소재를 맡은 자이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2년 2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조계당에 앉아 백관의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내금이 패두의 재주를 시험하여 재주가 용렬 한 자는 파면하게 하다. 병조의 사례기를 내금이 패두는 삼품 중에 무략이 있는 자를 가려서 낙점을 받아 차정하는 것이오나 무사는 항상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재예가 반드시 전보다 감하게 되었는데 근래의 패두들이 재주를 연습할 때면 자기가 통솔한 군사들과 함께 시험치기를 부끄럽게 여겨 사고를 칭탁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가 많사옵니다. 비록 재주를 시험하여 하등이 되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하여 재임하지 않으니 재주를 시험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청하오컨대 이제부터는 패두도 역시 함께 시험하여 재주가 용렬한 자는 즉시로 파면하여 내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6월 2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김효성에게 이사하려는 거야노 거기대 등을 호하게 대하고 잘 타일러 잘못됨이 없게 할 것을 전제하다. 유시하기를 경의 아랜바 거야노 거기대 온토 등이 이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이를 대신에게 의논한즉 모두 말하기를 만일 이 무리를 혹 구집하거나 혹 분배하게 하면 여러 종족이 더욱 의심을 품어서 진정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여러 종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사한다면 천이나 백이 되는 무리를 어찌 능히 일일이 금지시킬 것입니까? 오늘의 계책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여 혐의하는 자취를 드러내지 말고 더욱 후하게 대우하되
제가 이사할 양으로 와서 알리는 자는 마땅히 대답하기를 너희 오랑캐의 무리가 조상적부터 대대로 건경에 살면서 기순화에 힘을 다하였으므로 국가에서 그 관곡한 정성을 가상하게 여겨 무수하기를 두텁게 함이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이 하였는데 무슨 혐의로 무슨 의심이 있어 도망하여 옮길 뜻을 두는가? 너희들은 뜬 소문을 믿지 말고 예전대로 생업에 안정하다 하라고 이렇게 다 이르고 또 이를 인연하여 추장을 초치하여 온화한 말로 접대하고 소금과 포목이며 생선과 미역 같은 물건을 넉넉하게 주고 은근하게 무휼하여 그 형세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다.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그 시세를 보아 좋은 꾀로 잘 처리하여 혹시라도 잘못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분배는 서로 등을 맞대고 돌았습니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최숙손 한정 이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숙손으로 동지중추원사를 한전으로 형조 참의를 이희로 첨지중추원사를 조변으로 사헌지평을 성봉조로 경상도 관찰사를 유양으로 전라도 안무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조사인 동지동영부사 원충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진무를 경기 충청 황해도와 괴성부에 나누어 보내 도적을 잡게 하다. 임금이 제도에 도적이 성행하여 떼쓰여 노략질한다 함을 듣고 진무를 경기 충청 황해도와 괴성부에 나누어 보내서 잡게 하였는데 거의 300여인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염을 군자감이 수관하게 하고 쌀을 바꾸어 의창을 세워 환과 구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진제로 사용하게 하다. 포조에서 아뢰기를 의염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환과 고독을 위한 것이온데 근래에 시산 각품에서 먼저 팔아서 혜택이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법을 세운 뜻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의염을 군자감으로 하여금 수관하게 하고 후환값으로 쌀을 바꾸어 따로 의창은 세웠다가 환과 고독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해의 풍흉에 따라 혹은 환상으로 주고 혹은 진제로 주어 실속 있는 혜택을 베풀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아비를 찔러 죽인 낭보 이하도를 모살 부모의 율에 따라 능지 처사하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조사하여 아뢰기를 오랑캐 낭보 이하도가 어떤 일로 인하여 성이 나서 칼로 그 아비를 찔러 3일 만에 죽었다 하오니 청하건대 모살 부모 율에 따라 능지 처사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2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낭보 이하도를 극형에 처할 것을 이르고 문서를 변장에게 이송하여 각처 추장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을 전제하다. 낭보 이하도는 아비를 죽인 적자이므로 마땅히 그 불하게 보내어 형을 집행하여 대국의 의리를 보이고 야인의 풍속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덕이 멀리 퍼져서 혼란으로부터 구주의 야인이 사단과 연유를 알지 못하여 드디어 의심을 일으킬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낭복 아하는 그 까닭을 깊이 알므로 거불하게 돌아가서 말하면 반드시 서로 말을 전하여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또 이제 가서 그 일을 생각하여도 여러 증거가 명백하므로 이목에 전파되고 창창하게 밝게 드러나서 그 동료되는 자가 본인이 큰 죄를 진 것을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어찌 마침내 의심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것인가. 또 서울에서 그 불화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려야 갈 것인데 본인이 아무리 검수와 같다 할지라도 이미 복초하였으니 그 땅으로 잡아보내면 어찌 마침내 사형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중로에서 도망하여 숨거나 자살할 것도 또한 염려된다. 만약에 천망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은 천출을 놓치고 대적을 잃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본인을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 또 사유를 갖춰 의금부는 의정부에 다시 보고하고 의정부는 수교에 의하여 문서를 이송하여 변장으로 하여금 각처 추장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수속을 경계하고 그 합당히 행할 사건을 심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6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김효성에게 도내의 모든 군민과 경계선 근처의 야인을 불러 모아 낭부 야두를 베어 거울로 삼게 할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백성은 삼강이 있으니 이륜이 부자보다 중한 것이었고 형벌은 500을 정하였으니 시약한 자는 마땅히 저자에서 죽여야 한다. 이는 천하의 큰 법이요 만세의 따뜻한 전장인 것이다. 동량북 야인인 낭보 야도가 일찍이 그 아비를 죽였으니 무릇 종묘된 자로 누구인들 알지 못하였겠는가. 돌아보건대 이곳의 풍습은 원래 통습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역수로 하여금 목숨 보존하게 한 것이 10여인이 넘었다. 그러나 이번에 종형 도마노 낭복 아한을 따라와서 비로소 그 상황을 알게 되니 참으로 깜짝 놀래는 바이다. 이에 유사이에 명하여 같이 안음하여 승복하게 하였는데 대저 천도는 재앙을 내림에 어그러짐이 없으므로 죄인이 스스로 방언에 걸려들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난적은 무리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며 신령이 용서하지 않는 바이니 몸은 살고 죽은 것이었고 때는 옛과 지금이 없이 반드시 사사가 아니라도 사람마다 배일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터의 못을 파서 나라의 임금도 또한 스스로 교화가 밝지 못하였음을 애석히 여겨 달포가 지난 뒤라야 술잔을 드는 것이니 이것은 인도의 한 가지 변고이다. 야인이 아무리 무지할지라도 부자의 정리는 또한 저마다 있을 것인데 어찌 패역함이 이 지경에 이르를 그것을 뜻하였으랴. 동양북은 우리나라 지경에 가깝게 있으므로 이러한 큰 죄악을 용서하여 효경 같은 풍속을 키울 수는 없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무리 내 심회에 간절하나 무도한 것은 천토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빨리 경상에서 베어 널리 무사람에게 보유할 것이다. 경은 그 도내의 모든 군민과 경계선에서 가깝게 사는 여러 종류의 야인을 불러 모아서 본인의 죄악을 펼쳐 이르고 율과 같이 청일하여 천륜을 어리지럽힐 수 없음과 왕명을 범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저들의 악한 풍속을 고치고 우리의 큰 도리를 따르게 하라. 슬프다. 땅을 밟고 하늘을 이기고 이곳에 누가 아비 없이 생긴 자가 있으랴. 하늘을 베이면 만인을 진동시키니 또한 장래의 감기를 남기기에 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잘 알아서 할 줄로 생각한다 하였다. 500은 오형이며 사사는 재판장이다. 세종실록 100 3권 세종 26년 2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연로의 각수령에게 낭보 야도를 밤낮으로 지켜 도망하거나 자살하지 못하게 할 것을 유시하다. 이제 아비를 죽인 적자 오랑개의 낭보 야도를 보내니 마보군을 풀어서 밤낮으로 지키어 도망하거나 달아나거나 또는 자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일 도중에 병을 얻어 죽게 되거든 모름지기 기계를 준비하였다가 능지처사하여 본도로 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척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첨지 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몰래 초집을 지니고 진사시에 온 거자 신윤저를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의 사례길에 거자 신윤저가 몰래 초집을 가지고 진사시에 왔다가 수검관에게 잡혀 싸운데 어찌 붕당이 없사오리까? 그 초집 본문을 유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오나 남을 시켜 차작하여 속이는 꾀가 분명하오니 청하건대 고문을 가하여 치국토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실농이 심한 각도의 경찰관 대신 관찰사가 불의에 나아가 고찰하여 고황에 소홀히 한 고을 수령을 추핵 결주하게 하다. 의정부의 소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평안 함길 강원 황해 등 각도의 실농이 대단히 심하므로 함길도에는 이미 경찰관을 보냈고 평안도 평안, 황해, 한 강원도에도 역시 경찰관을 보내사오니 실롱한 각도의 사명이 번다 하여 도리어 패단이 있을 될 것이오니 관찰사를 검률, 교유, 역성 등을 차견하여 불의에 나아가 깊은 산골을 오가면서 고찰하되 만일에 구황을 소홀히 하게
하여 주려 죽게 된 자가 있으면 그 고를 수용을 즉시 주액하여 결제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7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모든 재향과 각공에 진상하는 것과 이웃나라 사람의 접대 외에는 술을 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벽곡에 흉년이 들어 중예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므로 백성의 살 길이 염려되어 없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장례를 돌아보지 않고 주천에 낭비하오니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모든 재앙과 각공에 진상하는 것과 명나라 사신이나 이웃나라 사람을 접대하는 외에는 일절 모두 술을 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7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신윤주를 조사하고 법사로 이첩할 때 통첩을 가진 사람을 매수하여 법사에 전해지지 않게 한 아비 신자수를 체포하여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삼관이 신윤주를 잡아 조사하고 법사로 이첩할 때그 아비 신자수가 국가의 법령을 두려워함이 없이 온일이 통첩을 가진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인하여 배에 두피를 주며 통첩을 법사에 전하지 않기를 청하고서 그 형직을 없애버렸으니 간싸움이 막심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체포하여 추국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7일 정리 네 번째 기사 태실 도국 안에 장경의 묘가 있는 것이 이롭지 않음을 아뢰지 않은 이정령 정앙 등을 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정령이 상은하기를 제조와 승지들이 임금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신의 소원을 믿지 않고 자세하게 그 뜻을 깨달아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임금께서 만일 그 정률을 갖춰 보신다면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고 하여 인신으로서 지존의 뜻을 역탐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사위 제서의 율에 준하면 죄가 차명에 해당하고 윤통은 직책이 풍수학을 맡았으므로 장경의 묘가 태실의 근처에 있는 것이 불과한 줄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았으니 재상 같은 것이 있음에도 험천각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율에 의하여 곤장 80대와 도형 2년에 해당되오며 정광훈은 윤통에게서 장경의 묘가 태실 근처에 있으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깨달아지 않았으므로 역시 곤장 80대와 도형 2년에 해당되었고 정앙은 일찍이 말하기를 장경의 무덤은 태실 도국 안에 있으므로 심히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가 뒤에 친히 가보고 정령의 뜻을 아부하여 생략하고 깨달아지 않았사오니 육전의 사람이 나는 하여 정리가 심히 해하려고 한 것에 의하면 죄가 차명에 해당되오며 또 윤통은 일찍이 정앙에게 이르기를 아무리 제조가 시조의 묘라 할지라도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하니 정령이 그 말을 다가게 여기지 않고 통을 싫어하였는데 대호군 유순도는 정령이 통을 미워한다는 말로 통에게 전하였으니 죄가 불응의로 곤장 80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령은 고신만 빼앗게 하고 앙은 장 60대에 도 1년을 속바치게 하며 광호는 3등을 감하고 순도와 통은 모두 용서하여 죄 주지 않게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과 왕비가 청주 초수리에 거동하다. 스자가 임금을 모시고 따라갔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9일 기용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리 앞에서 원통함을 아뢰는 노인의 이유를 가리게 하고 면포 한피를 하사하다. 연세가 85세쯤 되는 늙은이가 임금이 탄 술에 앞에서 원통함을 아뢰니 병주에 내려 이유를 가리게 하고 인하여 술과 음식을 먹이고 면포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9일 기요 두 번째 기사 그가가 양지연 남평에 머물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3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도사 한지를 문안해 이 뒤로는 삼가여 하지 말 것은 명하다. 한질이 와서 문안을 내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초수 행차에는 참으로 간편한 것을 따르려 하였는데 충청도 도사가 지경을 넘어왔으므로 번거로운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뒤로는 삼가서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그가가 죽사년 천민천가에 머물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1일 시내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진천현 북평천가에 머물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초수리에 이르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백백태자 이처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 고휼하고 사위의 군역을 면제하여 봉양을 맡도록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백백태자 이처가 나이 늙고 빈궁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니 제주로 하여금 해마다 의복과 양식이며 해양할 물건을 주어 특별히 존휼을 더하라. 또 외생 임울에게 군역을 시키지 말고 오로지 봉양하도록 하라 하였다. 외생은 사위를 말한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함께도 평안도 도우절제사에게 달달의 침입에 대하여 군사를 정비할 것을 요시하다. 올라게 온 우직의 탑비라가 말하기를 달달이 장차 4, 5, 5월 사이에 들어와 도둑질할 것이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진실로 좋게 믿을 것은 못되나 명나라가 때마침 정토 중이므로 도적이 만일 형세가 궁하면 우리 지경으로 도망하여 숨을 넣는지도 혹알수 없으니 경은 군사를 정비하고서 기다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자승 강계 두 업에 입거하였다가 도망한 사람을 추국하고 뜻말을 조작한 자 등을 옥에 가두게 하다. 평안도 도우질제사가 치게 하기를 자승과 강계 두 업에 입거한 40여호가 때를 지어 파수하는 군인을 때려 상하게 하고 또 형문을 잘라버리고서 도망하여 돌아갔으며 이뿐 아니라 입과한 사람들이 뜻말을 퍼뜨리기를 국가에서 우리들을 모두 본토로 놓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하여 거의 다 도망하여 가는 등 간악함이 막심하오니 청하건대 끝까지 추격하여 모두 농사철이 되기 전에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를 용납하여 숨겨준 삼절린과 이정들도 또한 온 집안을 입거시키고 또 추격하는 관리로서 용심하지 않은 자는 율에 따라 죄주게 하며 만일에 영영 수색하지 못하면 각기 본관으로 하여금 부요한 집을 골라 도망한 수요에 준하여 들여보내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옵소서하니 병조에 내렸다. 병조의 사례기를 자승 강계 두 업의 도망하여 돌아간 사람들을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강명한 차사원을 시켜보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추국하여 그 어떤 날을 조작한 자와 형문을 절취한 자및 도망하여 돌아가기를 앞장서서 주창한 자, 수모하여 파질꾼을 때려 상하게 한 자도 또한 모두 추국하여 옥에 가두고 기다리게 하되 만일 도망가서 그도에 숨어 있으면 한결같이 전에 수교한 데 따라 그 호수와 가족 전부를 들어가 살게 하고 다른 도에 숨은 자이면 명백하게 추국하여 아뢰게 하며 또 갖고 올 수령들은 들어와 사는 사람에게 존휼을 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과한 사람들을 도망하여 흩어지게 하였으니 또한 추국하여 아뢰게 하소서 만일 도망하여 보이지 않는 자를 모두 본고울로 하여금 수요를 채워 들여보내게 되면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쁜 데를 당하여 민간이 시끄러워져서 인심이 부동될 뿐 아니라 피차가 생업을 잃게 되어 살아갈 도리가 염려되니 아직은 정침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절리는 이웃을 말한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정치는 종부시에서 본마 여러분은 사무에서 교차를 하게 하다. 형조의 사례기를 정치인이나 본마 및 여러 군들의 각품 구사를 정수 외에는 거느리지 못하게 하되 정치는 종부시에서 본마 여러분은 사헌부에서 교차를 하여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여 신자수 부자의 실정을 알아내게 하다. 금년에는 본부에 중환주수가 가장 많은데 말이 관련된 자를 많이 방략하고도 실정을 얻은 일이 없으니 본부에서 국옥을 이와 같이 하고도 실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에는 듣지 못하던 일이다. 신윤저의 옥상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실정을 얻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고신을 더 하기를 청하니 내 일찍이 팔리의 사람이나 재상의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신자수의 부자는 특별히 은사를 베풀 자도 아니다. 그러나 사직에 관계되는 것도 아닌 것을 지나치게 고문을 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다. 자수에게 신장 30대를 가하고 되풀이해서 힐문하여 그 실정을 얻도록 하되 만일 실정을 얻지 못하거든 다시 30대를 더하게 하며 윤조도 또한 이 전례에 따르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4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시녀 장미를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다. 공문하도록 하고 인하여 의금부에 하교하기를 장미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술하기를 장미가 혼자 김경재의 집에 가서 유숙하였다 하고 김경재도 또한 말하기를 장미가 혼자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였다 했는데 장미는 말하기를 경재의 처외조모 최씨를 모시고 경재의 집에 가서 유숙하였을 뿐이고 혼자 가서 유숙하지는 않았다 하고 또 말이 이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경재도 장미의 집에 갔었다 하는데 경재와 장미는 은휘하고 불복함으로 전번에 이 잘못으로 고략을 가하여 장미를 신문한 것이 이미 네 번이나 되었다. 본부는 이 뜻을 잘 알아차리어 어두운 밤을 타서 꼭 다시 고문하거나 혹 앞수를 두 번만 더 하여 고문하고 만일 연급된 것이 있거든 반드시 대질시키고 또한 잡아가두고서 안문할 것이로되 공문이 끝나거든 장미는 밤을 타서 골레로 돌려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행궁에 나아가 조자소예를 발견한 것에 할애를 하나 할애를 하지 말 것과 예방의 할애도 받지 말 것을 명하다. 신계가 호종실료를 거느리고 행궁에 나아가 칭하하여 아뢰기를 열자에 말하기를 호령마루에 구멍이 있어 이름하기를 자혈이라 하고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이름하여 신분이라 하는데 내 음식은 초란보다 더하고 맛은 요래보다 낫다 하여 삿고 권덕녀의 영천기에는 이르기를 내뿜는 것은 옥두와 같고 새어 흐르는 것은 요지와 같으며 깨끗하기는 재호와 같고 빛나기는 유리와 같다 하였사오며 또 광무대에는 예천이 장 안에서 솟아나와 물을 마신 자는 고질이 모두 나았다 하였사온데 이제 이 초수의 냄새와 맛이 예끌의 시림과 비슷하오며 즐거움과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물이 과연 예천과 비슷하나 지리지를 상고한 적 청주 땅에 초자소가 있다 하였으니 이물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경들은 할애하지 말 것이며 외방에서 들으면 또한 이것을 보고 반드시 와서 할애하러 올 것이니 외방으로 하여금 할애를 드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요래는 단수의 명칭이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증유환 지면천군사 김숙지를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다. 지면천군사 이숙지가 판중추원사 이순몽 등 각처에 증요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추국토록하고 중추원사 이징옥을 제주로 삼아 좌부승지 황수신과 우정은 허추에게 명하여 함께 다스리게 하고 이날 의금부에 전직하기를 숙지의 고신을 거두어 빼앗고 몸을 구속하여 안문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7일 장사 첫 번째 계사 황제가 면도과 상복을 하사한 일을 먼저 봐서 아랜 통사지 인근에게 의복한 물을 하사하다. 선사 유수강이 통사지 인근을 시켜 먼저 와서 아뢰기를 황제가 특별히 면도과 상복을 세 벌을 하사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기뻐하여 인근에게 의복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7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 판중 조원사 이순몽 등이 행군에 나가 황제가 의복을 하사한 것을 하례드리다. 우의정 신계 판중 조원사 이순몽 판사 정량 중중 조원사 이징옥 도승지 이승손 좌승지 강석덕 좌부승지 황수신 동부승지 이사철 등이 행궁에 나아가 하리하기를 이번 상사는 예전에 없던 바로 신등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봉은 이미 주청했던 것인데 황제가 특별히 청한 바를 유난한 것으로 진실로 기쁜 일이며 상복은 주청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하사한 것으로서 예전에는 없는 바이다. 그러나 경등은 하려하지 말라 하였다.